떨리느라 이른 아침에 일찍 왔고요. 울레 있어요. 늦은 저녁에 늦게 왔어요. 얼리느라 이른 아침에 일찍 왔고요. 울레 있어요. 늦은 저녁에 늦게 왔어요. 네. 우리 1626번에 박미땡 학생, 어떨 때 어울리가 형용사로 쓰이고 어떨 때 어울리가 부사로 쓰입니까? 라는 질문이었습니다. 그거는요, 바꿔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말이에요. 어울리. 예. 어울리라고 하는 게 영어 문장을 듣거나 읽거나 말하거나 문제 풀 때도 이른이라고 하는 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해석을 할 때 말이죠. 그 뜻이. 또 일찍이 일찍이라고 하는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야 악구가 맞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문장의 의미가 뭔가가 연결이 되잖아요. 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. 이때 L자는 올레이트, 올레이트 하니까 올레 있어요. 울보 여자친구 울레 있어요 할 때 올레이트. 그것도 올레이트도 늦은이 맞냐 늦게가 맞냐 이거를 뭐 품사식으로 외웠다고 따질 게 아니라 문장 속에서 그게 늦은이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늦게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 점을 아시고 어울리는 이른과 일찍 이렇게 형용사, 부사 양쪽으로 다 쓰인다. 마찬가지죠. late도 마찬가지죠.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. 그런 단어들이요.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이러한 기본적인 단어들을 한꺼번에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듣게 하고 또 확인해 볼게요. Early, late, lately, clearly, later, latency, lateness, latent, lateral. Laterally. 자, 이런 단어들은 모두 early와 late에 해당되는 단어들입니다. 그 점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앞뒤 문장을 보면 그 문장의 앞뒤를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에 따라서 그게 형용사인가 부사인가를 아는 것이지 먼저 무슨 이게 형용사일 때 부사일 때 이게 익힌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건 역시 그냥 통째로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겠습니다. She is in my early 20s.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. Late fruit keeps well. I've got to stay late. Lately I've been running on faith. 자, 첫 번째부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세요. 다시 한번 해달라고요? 뭐 여기 지금 여기는 영문법 공부이기 때문에 이제 듣기 공부는 아닙니다만 좋아요. 한 번 더. She is in my early 20s.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. Late fruit keeps well. I've got to stay late. Lately I've been running on faith. 자, 우선 첫 번째 보니까 early 20s 그랬어요. 이른 20대입니다. 무슨 말이죠? 이른 요 말이 20대. 그죠? 이른 이 말이 20대를 꾸몄잖아요. 영어가 아니라니까요. 우리말이라니까요. 빠른 선수. 그럴 때 빠른이 뭘 꾸몄어요? 선수 꾸미잖아요. 이른 20대. 이른이 뭘 꾸몄어요? 20대. 20대가 뭔데요? 명사 아니에요. 걷기지로 통하는 말들. 그러니까 그걸 꾸미니까 그게 형용사지. 두 번째. Get up early. 일찍 요 말이 뭘 꾸몄어요? 일어나요. 일어나다가 뭔데요? 이다 있다 하다 얼른 하다. 동사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부사지.
세 번째, already fruit, 과일, 무슨 과일? 늦과일, 즉 늦은 과일. 그럼 늦은이 뭘 꾸몄어요? 과일을 꾸미잖아요. 그래요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그거 형용사지요. 네 번째, stay late, stay 머물러, late, 뭐 늦은, 그러면 말이 안 돼.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아쿠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. 말이 되려면. 그래서 I've got to stay late. 난 늦게까지 머물러 있어야만이 했습니다. 그런 말 있잖아요. 그러니까 늦게 이 말이 뭘 꾸몄어? 머물다를 꾸몄잖아요. 동사 꾸미니까 부사지요. 맨 마지막에 greatly, 이 말은 뭐냐? I've been running on faith 그랬어요. On faith, 신앙에 매달려 있습니다. 그럼 이게 lately라고 하는 게 늦은, 이거 말이 안 통해. 늦게, 이것도 말이 안 통해. 그럼 아, 최근에 lately, 최근에 나는 계속 신앙에 매달려 있어요. 이런 점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. 여러분들이 자꾸 무슨 문법적으로 무슨 형용사 부사 따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뒤 문장을 통해서 그게 무슨 뜻이 뜻으로 악구가 맞는가, 어떤 내용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가, 이걸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, 그렇죠?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들 26명이 했는데 형용사와 같은 형태의 부사 early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동시에 아마 late도 같이 해 봤었습니다.